사은아. 아? 우리 날씨도 좋은데 놀이공원 가자. 어? 갑자기? 응. 오늘 우리 미술관 가기로 한 거 아니었어? 놀이공원 얘기는 없었는데. 아이,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잖아. 야, 빨리 가자. 엄청 재밌겠다, 그치? 뭐야, 지금 나 이렇게 정장에 하얀 신고 있는데 놀이공원에 어떻게 가? 아이, 가서 노는 거 어차피 똑같아. 빨리 가자. 아, 진짜 오빠는 사람이 왜 이렇게 즉흥적이야? 됐어, 이럴 거면 헤어져! 뭘 헤어져? 아니, 너 지금 남자친구가 어? 미술관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놀이동산 가자고 즉흥적으로 바꿔서 지금 삐진 거야? 네. 아니, 여자분들은 남자친구가 좀 이렇게 계획적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? 네. 이거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사람은요, 계획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. 예. 그럴 수가 없어요, 사람은. 왜? 우리가 태어난 것부터 계획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. 어?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어디 한번 계획적으로 살아봐? 그럼 어떻게 돼? 오늘 딱 코빅 보러 왔는데 남자친구가 계획적이야. 그러면은 어? 여자친구한테 야, 일단 코빅 끝나고 니네 집 앞에 와가지고 나 키스할 거거든? 내가 왼쪽으로 고개 돌릴 테니까 네가 어? 오른쪽으로 고개 돌려. 그리고 내가 이렇게 뽀뽀하다가 혀가 쓱 들어가가지고 어금니 두 번 툭툭 치고 혀 한 번 이렇게 싹 감을 테니까 너도 한 번 싹 감고 내가 그 아랫니 툭 치고 이렇게 할 테니까 뭐 임플란트 같은 거 있어? 거기 피해갈 테니까 뭐 어? 그렇게 얘기해봐. 이렇게 하면 좋냐고 이게. 이게 좋아? 아니지. 키스 같은 것도 갑자기 이렇게 즉흥적으로 이렇게 딱 하면 이게 좋은 거지. 개그도 이제 나와가지고 짜지 않고 이렇게 즉흥적으로 이렇게 어? 어땠어요? 이거 딱 말하고 딱 받아치고 딱 하고 이거 말하고 딱 치고 이렇게 해야 재밌는 거 아니에요. 맞잖아요. 계획적인 거 좋아요? 얼굴은 왜 즉흥적이야? 봐, 웃기야. 야, 즉흥적으로 한 거야. 아니, 그냥 나왔는데 그냥 대가 그냥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면 재밌잖아요. 즉흥적으로 살아야지. 무슨 계획적입니까? 시끄러워! 하는 녹초 아줌마인데 내한테 딱 아줌마 목이 왜 그래? 어제 야외 촬영에서 미세먼지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뭐야 또 미세먼지 먹었어 또? 아이씨. 아프다고 그만 먹어 아프다고 잠깐만 어? 삼겹살 먹으려고 미세먼지 먹었네 또 삼겹살 먹을 핑계 대려고 미세먼지 먹었네 오늘 회식이야 어? 오늘 삼겹살 회식이야 여러분들 미세먼지 조심하십시오 네. 아 어마어마한 친구예요 남자는 이렇게 즉흥적이에요 그죠? 여자는 어떻게? 좀 계획적이야 하이힐을 신고 어떻게 놀이동산을 가 지가 업어줄 거야? 목마 태워줄 거야? 날 누가 태워줄 거야? 어? 못해 자 남자 여자가 싫어하는 남자의 즉흥적인 행동 뭐가 있을까요? 생각해보세요 어? 불쑥 찾아오는 거 어? 불쑥 찾아가? 어디? 어? 어디 집으로? 아 물어보면 학교? 거짓말 뭐야 어디 뭐 학교? 대학교? 대학 다닌다고 자랑하냐? 또 뭐 있을까 또? 여행? 여행 갑자기 여행 가자고? 여행 갑자기 가야 약간 그건 좀 좋은 거 아닌가? 여행 가자 즉흥적으로 그래가지고 갔어요 안 갔어요? 갔어요? 좋았네 뭐야 아니 나 지금 그거 약간 즉흥적으로 한 거야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즉흥적으로? 1박 2일이었어 당일치기였어 에이 계획이네 1박 2일이면 어떻게 즉흥적으로 가 계획이네 여자 가방에 다 챙겨 그냥 여자는 혹시 여자들은 몰라서 생기는 것들이 있어요 약간 느낌이 딱 올 때 그런 거 있어 어? 생길 때 있다고 남자는 즉흥적이야 뭐가 있을까 삼이? 친구랑 집 앞이라고 나오라고 할 때 난 잘라고 그게 왜? 잘라고 누웠어 왜? 이거 돼 있어 안 돼 있어? 안 돼 있어 이게 왜? 개판이야 여드름이랑 막 뾰루지랑 막 이게 왜? 어? 잠깐 야 나는 친구 나 친구들하고 술 먹고 있으니까 야 잠깐 나와 아유. 그 잠깐 대충 때문에 우리는
헐레벌떡 일어나가지고 어, 안 돼. 얘기 스피커 폰으로 열어놓고 어, 안 돼. 나 지금 잘난 죽었단 말이야. 이거 해야 안 해? 이게 남자들은 그냥 간단하게 대충이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. 이게 그게 아닐 수도 있죠. 뭘 아니야. 친구지랑 집 앞이라고 나오라. 국주야 나 한 판 붙자. 이거 한 판 뜨자. 이건 수도 있지. 뭐 그래? 꼭 그렇게 생각해. 100% 나한테 진다. 어? 100% 나한테 줘. 2위 볼까요? 2위? 술 마시다가 싸울 때. 아. 와, 왜요? 왜요? 왜 어딨어요? 나 지금 그런 적 있으세요? 있으세요? 목소리가 커져? 아. 이런 것 때문에 싸움이 나는 거야. 거참 혼자 있는 것도 아닌데 거 조용히 좀 합시다. 그럼 뭐라 그래? 지금 뭐래냐? 이거부터 시작이야. 그만 저기서. 뭐래냐? 아무튼 시작되는 거예요. 그래서 막 싸워. 막 친구랑 그 상대편이랑 막 싸워. 그럼 내가 아예 말려. 아, 하지마. 이다 보면 어떻게 돼? 말리다 얘랑 나랑 싸우고 있어. 야, 네가 뭔데 내 친구한테 난리야? 이러면 내 친구가 뭐라 그래? 야, 하지마. 야, 말리지 말라고. 그다음 어떻게 돼? 친구랑 또 막 싸워. 그러다 어떻게 돼요? 마지막에 셋이서 같이 술 마시고 있어. 싸울 때는 언제고 다시 셋이 앉아가지고 아이 형 괜찮은 형이었네 한잔해 하면서 막 의형제 돼 안 돼 1위 뭘까요 1위 싸우다가 갑자기 스킨십 할 때 막 여자 열받아가지고 오빠는 왜 그래 이러고서 막 저번에도 그랬잖아 이러고서 막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계속 보고 있어 보고 있다가 어떻게 막 얘기하고 있는데 보고 있어 그다음 어떻게 그럼 어떻게 혀를 깨물어야지 어떻게 어? 드라마에서나 좋은 거예요. 드라마에 에릭이니까 좋은 거지. 어? 현빈이니까 좋은 거지. 막 뽀뽀한다 생각해봐. 좋아. 어? 좋겠냐고. 아니, 쏙! 어? 그리고 이해 안 가는 거. 남자들도 싸우다가 갑자기 이래. 야, 아, 됐고. 자, 어디 가서 쉬었다 가자. 이거 왜 그러는 거야? 왜 그러는 거야? 하지마. UFC를 봐도 쉬었다 싸워요. 어우, 지겨워. 그게 왜 뭐가 어때서? 그게 아우 계속 싸우면 숨차잖아. 그러니까 싸우다가 야 쉬었다 다시 싸우자 이거지. 그리고요 원래 이렇게 계획적으로 살잖아요. 그러면은 그 계획들이 다 흐지부지 돼서 아무것도 안 돼. 바로 이제 바로 이렇게 해야 돼요. 그래서 남자들이 번개 좋아하잖아요. 나도 옛날에 내가 막 자전거 타고 이렇게 막 혼자 이렇게 다녔는데 친구들이 아 나도 자전거 있다고 같이 타자고 이러는 거야. 야 언제 같이 탈래 이러는 거야. 그래서 막 계획을 짜고 있길래 야 됐어 야 내가 딱 정확해. 야 내일 아침 9시까지 나와. 너 나와. 내일 아침 9시까지 한강으로 나와. 무조건 나와. 그럼 아침 9시 딱 나갔어. 그때 다 나온 거야. 근데 난 안 갔어. 그냥 그날은 자전거 타기 싫더라고. 그래? 그러면은 나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. 여자친구 여자들하고 같이 있다가 갑자기 얘기 좀 하자고 한강 가는 거는 계획적인 거야, 즉흥적인 거야? 이건 즉흥적인 거지. 갑자기 이제 한강에 가고 싶어서 즉흥적으로 가자 이렇게 한 거지. 근데 갑자기 한강에 주차를 하고 나서 야 쉴 때는 편하게 쉬어야지 하면서 조수석을 제쳤다. 아 이거는 계획적인 거야. 아 이건 계획적인 거야. 어? 제쳐봤어 조수석? 차가 있어야 제쳐보지. 제쳐봤어. 아 제쳐봤어? 야 목소리 듣고 제쳐보고. 버스 어떻게 제쳐? 어디서 거짓말을 해? 나 없다고. 예, 전 제쳐봤습니다. 또 우등 버스 타가지고 대쳐가지고 또 이게 자신감 있게 얘기하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? 어? 아니 그러면은 이게 특근적인 거. 그런 거는 얘기 좀 하자고 붙잡는 거 가지 말라. 오늘 좀 같이 있고 싶다고. 아 오늘 거. 이게 좀 오늘은 같이 있고 싶다. 어. 이거는 대부분 이제 즉흥적일 때가 많아요. 근데 여자친구가 이제 어 오늘은 그래 같이 있자 이렇게 했을 때 그럼 우리 남자 어떻게 당황해가지고 어 오늘 어디서 같이 있지? 뭐 이렇게 막 헤맵니다. 막 헤매 어떻게 헤매 막 이렇게 헤매 이렇게 딱 이게 헤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?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? 막 이렇게 헤매요. 모르니까 즉흥이니까 나도 몰랐으니까. 와. 근데 이제 헤매는 척하면서 계획하는 애들은 뭐야? 여기 이게 바뀌어 돼 있는데 요거 들었는데 구름으로 돼 있다. 찾고 있는데 이게 구름으로 돼 있다. 이건 뭐야? 계획적인 거야. 왜? 아 대박이다. 지웠다가 없는 척하고 어 그런 거 있던데 하면서 아, 다시 다운받으면 이렇게 돼. 구름으로 돼. 이거는 와. 계획적인 거야. 어 내가 가르쳐줬네. 다 써두었어. 이거는 계획적인 거지. 아유 됐습니다. 제가 남녀는요 그냥 친구들하고 연락할 때도 되게 달라요. 보세요. 여자들이 약속 잡을 때 어떤지 보여드릴게요. 단톡방. 얘들아 우리 이번 달 모임 언제 할까? 이러면은 언제에 대해서 투표를 합니다. 여자들 그죠? 그러다가 뭐 먹을지도 투표해줘 라고 해서 합니다.
파스타에 와인, 한식에 소주 한 잔, 초밥에 사케. 그러다가 뭐예요? 그럼 어디로 갈까? 이제 뭘 먹을지 정해진 거야. 어디로 갈지 정해야지. 또 투표를 해. 신사동 가로수길 신났어 아주 그냥. 홍대, 이태원 이렇게 합니다. 그래서 근데 그래. 남자들은 어때요? 그래서 맨날 투표 날인 줄 알고 맨날 회사 안 가는 거야. 남자들은? 오늘 술? 그럼 남자들 뭐라 그래? 어디? 쎄 가자! 야! 쎄 가자! 아야! 기가 막히네. 근데 투표는 안 해? 남자들도 투표를 해. 아 투표를 해. 누가 쏘는지 누가 삼? 아, 민수, 완배, 상준이, 철수 이렇게 투표를 합니다. 투표를 했는데 어떻게 돼? 상준이 뽑혔어. 투표했는데 상준이 뽑혔어. 그럼 어떻게 돼? 나가는 거야. 뭐 여자들 즉흥적이지 않아요? 안 그래. 우리도 여자들의 즉흥적인 것 때문에 짜증날 때 많아요. 언제야? 언제? 어? 어? 마법의 날. 쓰레기 자식아. 잘했다. 잘했어. 잘했어. 자, 여자는 언제 즉흥적이야? 즉흥적에서 짜증날 때가 언제야? 뭐? 여자들의 즉흥적 제일 짜증나는 거. 이거 하면은 진짜 미칠 것 같아. 진짜. 뭐야? 어? 갑자기 데이트하다가 오빠 핸드폰 좀 줘봐. 이거 하면은 심장이 벌렁벌렁. 야, 내가 뭘 했지? 나 잘못이 없는데 왜 주기가 싫지? 맞아, 아니야? 어? 나 여자친구한테 핸드폰 줄 수 있다, 있어? 어, 줄 수 있어? 오. 줘봐. 줘봐. 보자. 줘봐. 아까 그 야놀자부터 봐봐. 줘봐. 깔려있는 줘봐. 지문 인식. 줘봐. 지문, 지문. 자신 있어? 싫은데? 중국에 팔 건데? 왜 자신 없어요? 아, 웃기려고 한 거예요. 웃기려고. 웃기려고. 그리고 남자가 뭐 계획적이지 않다고 하는데 요즘은요 남자들도 계획적이어서 SNS도 겁나 계획적으로 하면서 삽니다. 어? 겁나 계획적으로. 남자들 계획적이라고? 어? 오늘 여자친구랑 코빅 왔다. 이상 좀 보고 있나 이러면서 여기다 다 올린다고. 아니 오늘은 웬일로 남자 거 털었대? 예, 오늘 털었어. 왜냐? 남자도 계획적인 거를 보여줘야 되기 그래? 때문에. 여기 여기 있잖아. 자, 367번. 뒤쪽인 거 남자분 같은데? 367번 있어요. 어, 막 좋잖아. 아, 남자분 계획에 성공했다고. 아, 이겼다. 봐봐. 와버렸다. 샷 코미디 빅리그. 샷. 희진이랑 희진씨인가 봐요. 이상 좀 보고 있나. 우리가 왔다. 아 귀엽네. 귀여워 귀여워. 자, 잘생겼나 확인하러. 아무 생각 없이 웃으러 온 게 아니라 나 잘생겼나 확인하러 온 거예요. 어때? 실제로 보니까 어때? 그렇지 봐봐 이렇게 확인을 한 거지. 즉흥적이네. 즉흥적으로. 즉흥적이야. 이런 거죠. 근데 얘는 모든 그 인스타 내용이 다 계획적이지. 어깨동무라고 딱 찍었어. 그러고 나서 뭐라고 썼어? 여자친구랑. 난 꽃이 좋은 게 아니라 꽃을 좋아하는 널 좋아하는 거야. 이렇게. 이게 어떤 계획이야? 이거 어떤 계획이야? 이게 무슨 계획이야? 나는 관종이다. 나는 관종이라는 걸 너에게 알리고 싶다. 이런 계획을 한 거야. 관종이 되는 걸 알린 거야. 자, 봐봐. 이거를 이거는 진짜 끝내. 이거는 먹은다고? 쟤는 진짜 완전 계획적인 거. 봐, 자 한강에서 뽀뽀를 한다 봐. 뽀뽀를 하는 사진 올려놓고 집에서 같이 술을 마셨다. 얼마나 계획적이야? 어? 계획적. 집에서 같이 술을 마셨다. 그리고 그 밑에 뭐야? 이 여자 아니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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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에서 왜 술을 먹고 이 여자 아니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왜 굳이 이런 게 있는데 방송에다가 내가 왔다 네 얼굴을 확인하러 이걸 왜 했어? 방송에 타서 이걸 읽혀서 이 여자를 내 여자로 잡으려고 하는 계획인 거죠. 아, 맞아 아니야? 그리고 나는 무슨 계획이야? 이거를 유튜브에 올려서 헤어져도 다음에 볼 수 있게 하는 계획! 잘했네. 얼마나 계획적이야? 계획적이네. 인정, 인정. 계획적이야.